네, 안녕하세요, 친구들. 보고 싶었어요.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. 선생님과 학생이 등장하고요. 열정이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볼 건데요. 열정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. 우리 친구들, 열정을 갖고 선생님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. 그러면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우리 학교에는 항상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. 한 학생은 처음에는 꿈이 없었지만 이 선생님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어요. 학생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. 선생님, 저도 꿈이 생겼어요.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. 선생님이 말했어요. 정말 멋지구나.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야. 선생님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옆에 칠판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시계도 그려보고요.
그려보도록 할게요. 배경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.
네, 다 완성됐어요. 네,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? 열정이 있는 선생님을 보고 학생이 꿈을 갖게 된 이야기였어요.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? 선생님은 친구들이 모두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하지만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.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꿈과 희망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. 여러분, 꿈과 희망을 담아서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